어, 간단하게 그 자유론 영웅님 뭐 JTL 아시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TL이 나왔고 이 TL이 이제 SV1000으로 이제 이 TL을 바탕으로 SV1000이 나왔어요. 이 못생긴 SV1000. 이게 나와 이 SV1000이 나왔을 때 TL1000 엔진을 바탕으로 이 모델이 나왔고 이 엔진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이제 초대 V스트롬이 나옵니다. 초대 V스트롬은 요렇게 못생겼습니다. 아주 못생겼습니다. 초대 V스트롬이고 이제 이게 점점 개량을 거쳐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은 97년 TL1000S고 그죠? 이게 꾹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DL 이제 1050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1050cc가 아니고 1038cc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옛날에는 부리가 없었습니다. 부리가 이번 부리에서부터 들어갔어요. 디자인 큐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게 지금 사각형 헤드라이트에 이런 식으로 부리죠. 이게 이제 이 모델 오마주 했는 겁니다. DR800빅이라고 단기통 800cc급 정확하게 760cc인가 788cc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예, 뭐 그런데 800cc가 채 안 되는데 뭐 DR800빅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하면서 이 모델이 이제 그 파리 다카르 랠리에 출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 지금 이제 NASH 요 모델 요걸로 출전을 했었죠. 이제 요때 얘를 이제 오마주해서 나온 게 정통적인 혈통으로 봤을 때는 뭐 혈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엔진이 단기통이고 이기통이라 다르지만 디자인적인 혈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얘가 적은 거예요. 이제 지금 현행의 V스트롬의 조상 직계 조상 뭐 이렇게 된다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비슷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브리스트롬의 부리를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스즈키가 이제 부여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는 원래부터 이거였다. 얘 포지션은 이거다. 라는 거를 역사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왜 보면.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앞세우려고 이제 자기네들의 역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트윈도 보면은 아니 나는 코드네임에 CRF 갖다 넣었다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 덩치 큰 덩거리를 왜 여기에다가 CRF 시리즈였지? 내가 아는 CRF는 CRF 450까지예요. 네, 얘가 답니다. 근데 갑자기 CRF 450 다음에 뭐 차라리 스즈키라면은 뭐 DR 시리즈 해가지고 D로 시작하니까 뭐 DL 1000 하면 1050 하면 그럴 뭐 하긴 한데 예, 명분이 없어서 명분 세우려고 가는 겁니다. 솔직히 듀얼바이크 멀티스트라다 이쪽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길지 않아요. 그래 이제 자기네들 역사가 오래됐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걸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그 라인업에다가 붙여넣은 겁니다. 없던 걸 갑자기 뚝띠가 붙여넣은 거예요. 난 정말 예, 아프리카 트윈이 CRF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야가 여기 들어있을라가 아닌데 왜 이렇지? 원래 옛날 아프리카 트윈도 모델명이 CRF였나요? 아 그건 트랜스 알프구나. 솔직히 트랜스 알프 정도면 저는 아프리카 트윈을 트랜스 알프의 후속으로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포지션이나 생김새나 이거는 CRF 라인이 아니에요. 트랜스 알프 라인업입니다. 그 아프리카 트윈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모델이에요. 제 생각은 트랜스 알프의 후속으로 봐야 돼요. 아프리카 트윈은 V스트롬은 솔직히 그쪽 계통에 뭐 없었어요. 사실은 V스트롬의 포지션으로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봐도 상관없는 수준인데 DR 시리즈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DR 뭐 50부터 있죠. 스즈키 DR 50부터 해가지고 DR 이제 800 있죠? DR 800 있고
뭐 DRZ로 보면은 지금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거 DRG125 그 다음에 DRG250 그 다음에 뭐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DR650 뭐 이런 것들 있고 좀 더 하드코어한 모델이 이제 RMZ450 250, 450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옛날부터 여기에 있었다 이 라인업이 여기에 붙이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거의 기함급 대빵은 이거 하는데 진성 빠돌이로 봤을 때는 장난 똥때리나 어디서 이상한 거 족보도 없는 거 갖다가 이거 갖다 붙여가 오야질 시키고 한잔녹 하면서 이거죠. 예, 뭐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 뭐냐 저거 아닙니까 저 어 황산벌이가 아 평양선인가 가죠. 정통성 하면서 역사 정통성을 어 이야기하는 애들은 명분을 세울 게 없어가지고 정통성 가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다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어퍼가 올라가는 애들이 정통성 운운하고 이제 어 뭐 하더라. 근데 명분이 없는 아들은 그런데 명분이 있으면은 굳이 그거 안 갖다 붙이더라도 알아서 될 건 잘 되거든요. 불이 650은 좀 됐죠? 불이 650도 불이천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거예요. 예. 불이 시리즈는 이제 뭐 아주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 2004년도부터네.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V 나오고 나서부터 불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아프리카 트윈보다는 얘가 더 차라리 아프리카 트윈이 아니고 트랜스 알프 1100으로 나왔으면은 인정해줬습니다. 브이스트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트랜스 알프 자체가 얼마 된 뭐 트랜스 알프가 850 말고 트랜스 알프 600으로 봤을 때 어 네 보면은 보세요 86년도 그죠? 86년도에 나왔어요. 86년도. 그러면은 얘네들은 적어도 트랜스 알프 시리즈로 해가지고 트랜스 알프 1100으로 했으면은 차라리 예? 더 역사가 깊고 유구하다. 우리는 옛날 뭐 이제 냉장고 핸드폰 들고 다니는 시절부터 우리는 듀얼 퍼포즈 마이크를 만들었었는데 뭐 할 수가 있죠.